짠. 아까 거좀 다시 정리해 볼게요. SQL 디벨로퍼 여셔가지고 요 작업할 거예요. 휴먼 테이블 크루드 작업 할 예정이에요. 크루드 작업 뭐라 그랬죠? 휴먼 테이블에 데이터 넣고 지우고 업데이트하고 수정하고 검색하는 그런 작업을 크루드라 그래요. 요거를 마이바티스로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테이블을 삭제하고 새로 테이블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새로 만들고 있어요. STS 가서 실행해가지고 새로 만들고 있어요.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New, Other, Legacy Project 없으면 검색하라 그랬죠? 더블 클릭하시고요. 01 휴먼 크루드 하시고요. MVC 프로젝트죠? 예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하신 다음에 com.human. 뭐 해야 되나? EX 할까요? 실행 폴더 이렇게 하고요. 피니시 할게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면 되죠. 자, 다 됐네요. 새로 만들면 꼭 실행해 보라 그랬어요. run as, run on server. 언제 어디서 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새로 만들면 꼭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작업해야 큰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돌면은 이제 작업합시다.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죠? 또뭐 DB 작업 위종 객체를 넣어야죠. 스프링 예전 거에서 복사합시다. 뭐 이거 언제 치고 앉아 있어. 이 정도는 복사해야지. 일단은 프로젝트 새로 만들면은 뭘 하라 그랬죠? 버전 이 버전 씁시다.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우리 새로 만든 폼.xml에 버전을 변경합시다. 버전 바꾸고. 버전 바꿨죠?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랬어요? 위종 객체 복사해야죠. 얘는 뭐할때 쓰는 애지? JSON, RESTful 만들 때 쓰는 애죠. 얘는 뭐할때 쓰는 애죠? JDBC 드라이브 하는 다운로드 하는 애죠. 자료 파일 다운로드 받는 애요. 얘는 뭐 하는 애요? 스프링 여기 아이디 있잖아요. 스프링 JDBC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바티스고요. 얘는 마이바티스 스프링이고요. 마이바티스가 내부적으로 JDBC로 이루어지고 우리 얘 JDBC. 어휴, 이렇게 마우스 쓰려니까 왼쪽 오른쪽도 분간이 안 되네. JDBC 그리고 마이바티스로 JDBC 동작하는 거니까 마이바티스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얘두 개를 변경해. 얘는 XML이고 얘는 복잡하죠? 그러니까 두개 변환해 자동으로 변환해 주는 애가 있어야 되겠죠? 두개 변환해 주는 가운데 있는 애, 걔가 마이바티스 스프링이고요. 마이바티스. 그리고 이거 모르면 어디서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레파지토리 스토리인가? 사이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레파지토리 스토리인가? 기억이 났다 그래. 레파지토리인데 무슨 레파지토리인지 기억이 안 나네. 네?
MVN 맞는 것 같아요. 오, 여기 있다. MVN 레파지토리. 여기 사이트 있죠? 여기서 검색해서 쓰셔요. 그래서 저거 OJDBC8도 여기서 검색해서 썼죠? OJDBC8 검색하면 이렇게 여기서 많이 쓰는 거 쓰세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 또 스프링 마이바티스 쓰고 싶으면 여기에서 마이바티스 검색하면 나올래나? 나오긴 하네요. 마이바티스 이 가장 많으니까 얘인가봐요. 클릭해 봅시다. 이렇게 들어가면 버전 있죠? 버전 아무거나 클릭해 볼까? 하면 이렇게 나오죠? 마이바티스.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 스프링 걔도 검색해야 되나? 예전에 보니까 한 번에 다 나오던데. 마이바티스 마이바티스 그 다음에 JDBC 마이바티 스프링 JDBC인가? 스프링 JDBC 얘 맞나? 한번 버전 맞춰서 맞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일일이 찾아서 넣으시면 돼요. 대부분 뭐 이거 하나 정도는 쓰던 거 있겠죠. 쓰던 거 복사해서 쓰셔야 되고. 자, 여기서부터 복사합시다. 그럼 JDBC랑 이거 뭐죠? 스프링 JDBC 마이바티스 마이바티스 스프링 이만큼 있어야 데이터베이스가 가능하죠. 이거 4개 복사하시고 우리 새로 만든 데 붙여 넣읍시다. 그러면은 이게 뭐 데이터베이스 작업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만 씁시다 하고 저장하시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 버전 바꿨고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XML을 붙여 넣었죠. 됐죠? 아, 이렇게 하면은 세팅이 다 됐나? 그 다음에 우리 뭘 해야 될지 좀 고민 좀 해봅시다. 아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열심히 복붙어 했더니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본인 할 때 뭐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은 아무거나 하세요. 기억나는 거 바로 한글? 그래요. 걔도 한번 좀 해봅시다.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한글 좀 깨진 얘기 나오니 한번 해봅시다. 웹인포에 가셔야 되죠? 기존 거에서 복사할게요. 얘도 모르면 웹에서 검색하시고 이 에러 메시지는 뭐야? 아, 통캣 이거 걔 버전을 바꾸면은 통캣에 이런 에러가 나더라고요. 통캣 파일 못 찾는 에러가 나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클린 프로젝트 하면 사라져요. 일단은 web.xml 가셔가지고 이렇게 자르 파일 변경하고 나서 꼭 돌려보세요. 제처럼 이렇게 클린 프로젝트 문제가 생기는데 나중에 어디서 났는지 모를 확률이 있어요. 필터를 복사하셔가지고 우리 프로젝트에 web.xml 맨 밑에 붙여놓고 저장한 다음에 한번 실행해 봅시다. 오늘 처리하고 도네요. 잘 처리됐나 봐요. 저는 아까 그 에러 메시지는 다시 이거 버전 업데이트 하면서 버전 때문에 생기는 에러더라고요. 통캣 9.0 어쩌고 저쩌고 뭐 못 찾고 어쩌고
다시 실행 한번 해보면 사라질 수도 있고요. 안 사라지면 클린, 세개 클린하면 되겠죠? 톰캣, 프로젝트, 메이븐. 요세개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할 때는 솔직히 천천히 하세요. 버그 나요. 막다 되지도 않았는데 막 누르면은 버그가 생겨요. 얘들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본인이 막 조작하면은 본인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자, 다 닫읍시다, 이제. 자, 이제 기본 세팅은 다 끝났고, 이제 휴먼 DTO 크루드 작업을 해야 돼요. 크루드 작업. 크루드 작업. 자, 크루드 작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일단은 제일 만만한 게 뭔가? DTO 먼저 만들까요? 제일 만만한 게 DTO잖아요. 자, 요 가셔가지고 자바 소스에 만들어야죠. 자바 소스에 필터 이렇게 여기서 오른쪽 클릭, New, Class 하신 다음에 패키지를 DTO로 바꿔야죠. DTO, DTO 바꾸고 클래스를 Human DTO 하면 되죠. DTO 메인은 필요 없고 Finish 그러면 이렇게 human.dto에 human.dto 클래스가 만들어지죠. 프라이베이트 스트링 네임 그다음에 프라이베이트 인트 에이지 프라이베이트 뭐예요? 더블 하이트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 데이트 버스 데이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마우스 올려놓고 임포트 하면 되는데 잘해야 돼요. 유틸이죠? 자바는 유틸, DB 넣을 때는 SQL. 자바.util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생성자 필요하죠? 오른쪽 클릭. 아니, 생성자라네. 세터게터. 생성자는 디폴트 생성자만 우리가 만들었을 일 없죠? 자, 런에즈. 아니다. 소스에. 세터게터죠? 게터 세터 셀렉트 올 그다음에 제너레이트 게터 세터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생투 스트링도 혹시 쓸일 있을지 모르니까 만들어 볼까요? 어딨나? 소스 세터게터 어디 갔나? 아니, 생성자죠? 컨스트럭터, 필즈. 아니, 생성자 아닌데, 투스트링 만들려고 그랬는데? 오른쪽 클릭. 소스. 뭐, 투스트링이죠? 투스트링. 피니, 제너레이트. 투스트링 만들었어요. 이거, 휴먼 객체를 우리가 직접 생성해서 값 넣을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투스트링 생성자는 안 만들게요. 필요한가? 필요하면 만들고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거 이 작업을 했네. 여기에 문자 사용자가 문자열 HTML에서 입력을 받으면 데이터가 문자열로 날라오죠. 이런 애는 문자열로 날라오는데 얘는 뭐 쉽게 이해가 되죠? 순자 문자열 쓰면 바로 여기 들어가 버리죠. 근데 이런 애들은 안 들어가죠. 이거 애매하죠. 그래서 제출하신 분들 보니까 이렇게 했네. 골뱅이 데이트 타임 폼에서 여기 써줬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원래는 문자열 넘어오면 여기 자동 형변환에서 들어가는데 시간 같은 경우는 애매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타입, 어떤 문자열을 어떻게 저장할 건지 기술하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YYY MM 자바 문법 따르네요. DD 그리고 T HH MM 이런 식으로 날라와요. 시간이 우리 HTML 컨트롤 사용하면은 이런 형태로 시간이 날라와요. 문자열이 임포트 해주셔야 되나? 자, 올려놓고 임포트 합시다. 왜 올랐네? 요 속성을 써줘야 돼요. 패턴.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냐면은 사용자가 이거 요 클래스 만들어 놓고 우리 컨트롤러 해서 휴먼 DTO를 생성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자동으로 세팅되잖아요. 여기에서 자동으로 세팅돼요. 근데 얘네들은 애매하죠? 그래서 요런 문자열로 날라오니까 요런 문자열을 시간 객체로 바꿔라. 근데 요 부분이 시간이고 요 부분이 월이고 요 부분이 월이고 일이고 시간이고 분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해당 문자열이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쿼리 스트링에 이제 요 키에 요 문자열이 날라가면 요 자바 데이트에 들어갈 거예요. 요즘 데이트 안 쓰긴 하는데 쓰면은 안 쓰면 안 쓰는 자료용을 웹에 검색해 보세요. 그럼 걔 처리될 거예요. 로컬 타임 뭐 그런 애들도 비슷해요.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가 돼요. 됐죠? 자, DTO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DTO 만들었으면? 자, 정리해볼까요? Human DTO 클래스랑 자바 파일 만들어가지고 뭘 하고 있죠? 그래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자료형 선언하고 얘는 왜 넣었다 그랬어요? 문자열을 이런 문자열을 스프링에서 자동으로 시간 객체로 변환할 때 사용자 입력 문자열을 시간 데이터로 변환할 때 사용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 만들었고 다음에는 DAO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 DB 조작해야 되니까 DAO 만들어 봅시다. 근데 우리 DAO는 어떻게 만들었더라? 인터페이스만 있었나? DAO는 인터페이스만 있었죠? 그래서 걔를 만들어 봅시다. 파일 이름에 인터페이스라고 명시해 줘야 되나? 어차피 뭐 그냥 좀또 선택장애 오네.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뉴 인터페이스. DAO는 인터페이스로 만들고 끝냈죠? 인터페이스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해야지? D 패키지는 com.human.dto인가요? 아니죠. DAO죠? DAO 하고요. 아, 이거 인터페이스에서 짜증나네? 이름을 휴먼, 우리 DAO라고 했었는데, 휴먼, DAO, 인터페이스라는 설명을 써줘야 되나? 인터페이스. 그냥 DAO, I만 할까? 여기, 예전에 하던 대로 할까? 어떤 게 좋아요? 네, 이제 하던 대로. 한 게 나아요? 원래 근데 원래 하는 게 나을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이름만 봐도 걔 클래스인지 인터페이스인지 알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얘는 클래스 이름을 쓰고 있는 거여서 애매해지죠? 임플리먼트 서비스 보니까 그냥 대문자 I 넣을까? I? 아, 너무 이상한데? 몰라. 그냥 DAO 가봅시다. 됐죠? 피니시. 원래는 이렇게 클래스 이름으로 인터페이스 만드시면 안 돼요. 헷갈리잖아요. 클래스인지 인터페이스인지. 지금 바꿀까? 근데 아이 넣으면 괜찮아 보여요? 아니면 그럼 이거 아 이렇게 하면 인트처럼 보이잖아요. IF? I 그냥 I? 이게 나와 보여요? 우리 서비스 할 때는 해도 이렇게 I 했나? IF 할까? IF도 다른 언어랑 겹치니까 짜증나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implement라고 쓰더라고요. in 이렇게 쓰라? 넘어갑시다. I까지 가봅시다. 선택장에 왔어. 씨. 여기 I로 바꿉시다. 아 이거 짜증나네. 예전에 뭐라 그랬지? 이거 아이를 앞에 붙일까요? 아이 붙일 때는 앞에 붙였던 것 같아. 인터페이스 휴먼 DAO 얘가 더 나은 것 같아. 뒤에 I 하니 다른 거랑 좀 겹치는 느낌? 마음에 들어요? 네? 됐어요? 그, 이상해요? 또 바꿔야 돼요? 자 해볼게요. 휴먼 인터페이스 휴먼 DAO 원래 이름 다른 거 붙여줘야 돼요. 웹에 잠깐 검색해 볼까요? 인터페이스 이름 짓기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IMPL 인터페이스 약자인가? Implement 약자인가? 무슨 뜻인지 기억이 안 나네. 아니 통으로 다 쓰시는 분 있네. 일단 나중에 고민해 볼게요. 좀 더 검색해 가지고. 자 일단은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 딜리트 있어야 되겠죠? 퍼블릭 응? 보이드 그렇죠? 그 다음에 인서트 자 휴먼 DTO에 데이터 넣을 때는 휴먼 DTO 요게 어? 인터페이스로 있으면 되겠죠 DTO 예외 처리합시다 throw except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 임포트 하고요 인서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있어야 되겠죠? 업데이트 할까요? 업데이트 있어야 되겠죠? 얘만 바꾸면 되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할 때는 네임으로 지우는 걸로 할까요? 딜리트는 이름으로 지워야죠? 스트링 네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셀렉트는 뭐가 있어야 되나? 한번 다 검색하는 걸로 할까요? 셀렉트 중요한 점이 뭐예요? 리턴 값이 뭐가 리턴돼요? 어레이 리스트 하고요. 제네릭에 휴먼 DTO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걸 그냥 특정 단어 검색으로는 안 되나요? 특정 단어 검색? 그 네임 검색으로 해서 찾는 이거요? 예. 그렇게 할까요, 그럼? 아 그럼 프로그램 두 번째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셀렉트는 다 보여주는데 다 보여주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특정 이름으로 검색하는 거 하려면은 매개변수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두 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거 셀렉트 전체 보여주는 거 있어야 되고. 전체 보여주는 거 있어야 되고 특정 애를 이름으로 그럼 특정 이름으로 이름이 하나라고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뭐 하나라고 이름 같은 사람도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만약에 하나만 리턴되는 애로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 이름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자? 그래서 여기 위에 거는 select all 하고요. XML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 이름 같으면? 메소드 이름이 같으면?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애매하니까 아예 이름 따로 짓게요. 다르게 짓게요. 매개변수로 XML 처리하는 방법 없을 것 같아요. 있긴 해도 애매하니까 그냥 이름을 아예 따로 지으면 되죠. 애매할 땐 그냥 이름 지우고요. 나중에 뭐 찾다가 같은 매개변수 같은 메소드 이름에 매개변수로 다르게 하는 방법 찾는 방법이 있네 하면 그거 보고 하시면 되고 애매할 때는 그냥 따로 만드세요. 몇 개 안 되는데 언제 이거 체킹하고 있어. 됐죠? 넘어갔네. 자 사진 찍고 샷다 이어서 합시다. 잠깐만요. 사진 찍어봅시다. 짠 김기현님 이석찬님 자 사진 찍었어요 보십시다
됐나요? 사진 찍어봅시다. 이석찬님 준비하시고 사진 찍었어요. 자, 만들어 봅시다. 자, 쉬는 동안 제가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나오네요. 인터페이스 앞에 i를 붙여야 한다. 저도 기억이 남아서 그렇게 붙였는데. 그리고 상속받는 구현체는 뒤에 IMP의 임플리먼트 약자인 것 같은데 붙여야 한다. 우리 인터페이스니까 앞에 I 붙이는 게 맞죠? 구현부는 임플리먼트 넣는데요. 댓글에 뭐 요즘 안 쓰니 뭐 말이 많은데 우리 저걸 따릅시다. 잘했어요 우리.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대요. 됐죠? 구현부는 임플리먼트 붙이고요. 인터페이스 자체는 앞에 I 붙인대요. 야, 헝가리식 표기법이라는데 그렇대요. 자, 이제 다음에 뭐 해야 하죠? DAO 만들고 임플리먼트도 만들었으니까 서비스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뭐 메퍼 만들어도 되고 서비스 만들어도 되고 메퍼 서비스? 메퍼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는 메퍼 SQL 세션 SQL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XML을 먼저 만들러 갑시다. 서비스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여기 리소스에다가 일단은 우리 이제 이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실제 구현부를 만들어야죠. 리소스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mybatis.config 만들어야죠. 오른쪽 클릭 new XML로 해야 되나? new XML 이거 얘도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얘도 복잡하죠. 일단은 다른 거 예전에 쓰던 거 자, 이거 봅시다. 이거 마이바티스 예전에 하나 복사했습시다.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이거 마이바티스 홈페이지 가면 어딘가 있어요. 그 설명 문서 찾아가지고 확인해봐요. 이거 뭐였더라? 여기 검색해 보세요. 마이바티스 사이트 있는데 이렇게 있죠? 소개 사이트 우리나라 말도 지원해요.
매퍼 XML 파일인가? 시작하기 가면 있나? 시작하기 보면 여기 있죠? 쭉 있고 여기 있네요. 이거 복사에다 쓰세요. 컨피그레이션 맞나? 이거 복사해서 쓰세요. 어디 가면 그 복사하게 돼 있던데? 하여간 뭐 이거 어차피 뭐 여기 찾으면 되죠. 우리는 여기 파일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읍시다. 복사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매퍼 가야죠? 어디 갔나? 매퍼가? 리소스 여기죠? 저장하고 이렇게 추가하고 자, 그 다음에 매퍼 폴더 만들어져. 오른쪽 클릭 뉴 뭐였더라? 폴더 뉴 폴더 어디 갔지? 없으면 찾아야. 아더에서 폴더 찾았네. 폴더 이렇게 찾아가지고 폴더 이름을 매퍼 맞죠? 에서 붙여야 돼요? 그래, 우리 하던 대로 합시다. 매퍼스 하고요. 원래는 자기가 마음대로 이름 짓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하던 대로 하는 게 낫잖아요. 매퍼스에 넣는 게 낫지. 이상한 이름 짓는 것보다 매퍼스라는 정해진 폴더에 넣은 거니까 거의 관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됐나? 그리고 들어가 봅시다. 매퍼 아까 마이바티스 복사할 때 얘는 필요한 앤가 봅시다. 이게 타입 얼라이언스 얘 같은 경우는 어떻죠? 필요한 거 같죠? 그냥 놔둡시다. 이거 본인이 더 필요한 애 있으면 여기 더 추가하시면 돼요. 종종 이게 깨져가지고 이식을 못할 경우가 있대. 일단 이렇게 하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내가 보기에는 종종 이거 인식을 못할 때 이거 본인들이 복붙해서 만들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퍼스 만들어야죠. 매퍼스도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XML 파일에서 만드시면 되는데 일단 기존에 있는 것좀 복사해서 씁시다. 매퍼스 어디 갔어? 기존에 매퍼 안에 있는 요 보더 매퍼 복사합시다. 복사해서 매퍼스에 넣고요. 여기 넣었죠? 자, 그 다음에 쓸데없는 것좀 지워봅시다. 이거 이름을 일단 보더 매퍼가 아니고 우리 뭐로 할 거예요? 휴먼? 휴먼 매퍼. 뭐야? 지웠는데 새로 생겼네? 이거 지웁시다. 뭐 키가 이상하게 돌려서 그런가? 자, 휴먼 매퍼 이렇게 만들었어요. 휴먼 매퍼. 그 다음에 여기 등록합시다. com.human.dao. 뭐였더라? 인터페이스 휴먼 DAO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작성하면 되죠? 복잡하네. 쓸모없는 거좀 지우. 너무 복잡한 거 어차피 안쓸것 같으니까 지웁시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이것도 다 지웁시다. insert, select, update, delete. 됐죠?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을 뭐로 했나? DAO 가봐야 알죠? 복사해서 잠깐 봅시다. XML 가가지고 잠깐 붙여넣읍시다. 아이고.
밑에 좀 잠깐 붙여놓고 이름을 적어야죠. insert return value는 human DTO죠. human DTO. 아, result value? 아, 이거 잘못 써있네? insert가 아닌데? 자, 이거 다시 합시다. insert 어딨어? insert 하고요. 얘는 뭐야? human DTO 매개변수로 insert 매개변수를 안 써주는 거죠? human DTO. 그 다음에 void. 필요 없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래요.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 괜히 지웠네. insert into human. human이었나요? human DB였나? human이었나? human이었죠? 어, 기억이 안 나서. 그리고 human 하고 가로 열고 보여줄 human. 오, SQL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너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아, 이거 아, 일일이 넣어야 되네. 이거 옆에 띄워놔야 되겠다. 아이고. insert into human.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name age tall. 이 tall 스펠링 맞나? tall. 그 다음에 false. values 됐죠? 헷갈리네. 이게 가로 했어야 됐나? 하나 둘 셋 넷 세 개 세미콜론 있어야 됐나? 기억이 안 나네. 세미콜론 없어도 됐었어. 그래요? 이렇게 하고 앞에다가는 이제 샵이었나? 네, 샵이었어. 샵 네임 복사해야 돼. 이거 맞죠?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대로 복사하면 되잖아요. 타자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칠 걸 그랬네. 됐죠? 인서트 되겠죠 뭐. 그 다음에 셀렉트가 두 개죠? 셀렉트 아닌가? 인서트 예? 셀렉트 네임 하나 하고 셀렉트 올. 어, 셀렉트 셀렉트 두 개였죠? 같아야 돼요. 아까 잘못 썼어요? 가볼까요? DTO name age. 어, 하이시네? 뭐지? DB는 톨이었나? 예, DB가 톨이었어. 하나를 통일해야 되겠네. 여기 왔다 갔다 했네. DB를 새로 만듭시다. 하이스로 하는 게 하이시 맞죠? 아이, 아고 DB를 다시 톨 하이스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톨이 맞나요? 드롭하고 새로 만듭시다. 드롭하고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DTO로 뭐라 그러지? 합쳤어요. 이것도 인트 쪽도 바꾸셔야 돼요. 어, 그래요. 여기도 하이스로 바꿔야 되겠네. 벌스 됐죠? 네. 이렇게 하면 되나? 아이고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 왜 이렇게 힘들어.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어? 버스
버스데이도 버스 어 얘도 틀리네. 또 갑시다. 아니 뭘 보고 쓴 거야 나 진짜. 자 여기도 버스데이 통일합시다. 버스데이 버스데이 어, DB를 일단 여기도 버스데이로 통일합시다. 드랍 생성 정신이 없어요. 됐죠? 아 또 버그 삽질에 하루 종일 걸릴 뻔했네. 됐죠? 자 이제 다음 거 셀렉트 해봅시다. 셀렉트 이거 되나? 셀렉트 뭐, 종종 별 해가지고 모든 거 해가지고 에러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일일이 써주세요. 뭐, 무슨 이유에서 모르겠지만 종종 있어요. 그럼 휴먼인가요? 잠깐만 셀렉트가 두 종류가 있었죠? 좀 뭔지 확인 좀 하고 갑시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올 하고 여기는 아래 거는 네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모든 거니까 이렇게 하면 끝인가? 아래 건 where 네임은 샵 네임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무도 알려줘야 짜지. 화면이 좁아가지고 못 찾겠어요. 이거 계속 클릭하면서 찾으면 손가락 열나 아파. 손가락 지나. 뭐 됐죠? 이해됐죠? 얘는 리졸트는 놔둬도 되겠죠? 이렇게 쓰는 게 어레이 리스트도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테스트 휴먼 셋. 우리 뭘 업데이트 할 건지 안 썼네. 셋 보통 바꿀 만한 게 하잇 말고 없는 것 같아요. 하잇을 바꿀까요? 왜냐면은 나이가 바뀔 일 없고 이름도 바뀔 일 없고 생일도 바뀔 일 없잖아요. 하잇은 샵 하잇 where name은 샵 name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 이거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는 거 많이 했나? 버그를 하면 잡기 귀찮은데. 됐죠? 삭제도 비슷할 것 같아요. delete human where name은 샵 name 이때껏 지워버립시다. 아 에러 메시지 뭐야? 툴버그인 것 같은데? 밑에 있는 것들은 툴버그 같아요. 저장하면 없어지려나? 컨트롤 올 컨트롤 X 저장 컨트롤 V 없어졌네. 툴버그인가 봐요. 자 XML도 다 만들었어요. 자 이제 뭘 해야 돼요? 서비스 만들어야 되나? 아 서비스 만들려다가 아까 XML 등록이 안 돼서 안 만들었죠? 저길 만들어야 되겠네. SQL 세션을 만들어야죠. 걔 어디서 만들죠? 걔도 솔직히 좀 복붙해서 씁시다. 그거 언제 쓰고 있어? 그러니까 뭐 처음 하면 연락 빡세요. 저거 언제 쓰고 있어? 아유. 루트 컨텍스트. 스프링 루트 컨텍스트 가셔가지고 봅시다.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우리 이거 JDBC 데이터 소스 있어야죠. 데이터 소스는 뭐 하는 애냐면 DB 연결 정보죠. 그래서 현재 요 DB에 요 ID에
요 패스워드로 접속하라는 얘기죠. 정보만 있는 거예요. 정보만. 정보를 담는 객체고요. 그 다음에 얘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세션 팩토리. 이거는 DB 연결할 때 필요하고 원하는 데이터 가져올 때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소스 연결하려면 필요하고, 마이바티스 컨피그 파일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매퍼 파일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이거 매퍼스 하이의 모든 폴더에 있는 매퍼.xml로 끝나는 파일 찾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결국 SQL 세션을 얻어와야 되니까 연결한 거죠. 다 필요하네. 이만큼 DB 관련된 거 복사해가지고 본인 거로 갑시다. 본인 거. 우리 거 지금 작업하는 데가 이거에 루트 컨텍스트에 기술할까요? 루트 컨텍스트에 여기에 붙여놓고 맞게 고쳐야죠. 봅시다. DB는 동일하고 XML 파일도 동일하죠? 손댈 게 없네. 컨텍스트? 걔는 나중에 할 거니까 아직은 뭐 필요 없잖아요. 하고 컨텍 걔도 복사해 봅시다 하는 김에 나중에 하려면 헷갈리잖아요. 아 이러다 또 복붙하다 끝나겠는걸? 얘도 이제 세션 서비스 등록할 예정이죠? 이거 사용할 DB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그런 의미보다도 이거 이전 같은 파일이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어디야?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서블릿 컨텍스트 가시면 여기도 있어요. 이거 왜 썼어요? 왜 썼냐면은 우리 컨트롤러 가볼게요. 이렇게 이 부분 지금 등록하고 있죠? EX 폴더 이런 컨트롤러 보면 이런 애들 이 클래스가 다른 용도로 쓰이잖아요. 이런 거 만들 때 써요. 서비스도 다른 용도로 쓰일 애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처리하는데 이런 거 안 하면 모든 애를 다 검색해서 지가 일일이 검색해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거기서 지정한 애만 요거 찾아가지고 처리하자 그렇게 하려고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새로 추가할 서비스 걔도 보면은 미리 만든 거 잠깐 보면 이렇게 골뱅이 서비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서비스라고 요거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별 용도는 없는데 하여간 이거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서 지금 여기서 쓰는 게 나중에 저기 트랜잭션 할 때 여기서 처리해요. 간단하게 그것 때문에 일부러 서비스 만들어 처리한 거예요. 나중에 뭐 본인 여유 있을 때 보세요. 자 그럼 일단은 대충 대략적인 설명은 끝났고 저거를 루트 컨텍스트 가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이거 서비스 클래스 추가할 서비스 애노테이션 추가할 패키지 추가하는 부분을 복사해가지고 패키지 스캔하는 부분을 복사하셔가지고 넣어봅시다. 루트 컨텍스트 우리 지금 작업 중인 루트 컨텍스트 맨 밑에 넣어봅시다. 여기 안 넣어도 되는데 그리고 이거 빨간줄을 쓰는 게 네임스페이스 등록하셔야 돼요. 이 식별자인데 이거 HTML 문법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거 네임스페이스에서 컨텍스트 추가하면 된다 생각하고 맙시다. 저장 자세한 XML 문법은 생략. 그래서 요거 쓰려고 네임스페이스 등록했고 네임스페이스 등록했죠. 이거 직접 쳐가지고 등록해도 되는데 이거 연락 길잖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캔할 서비스 패키지도 등록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하면 되겠어요. 이제 요 서비스 제작하셔야죠. 만들어 봅시다. 오른쪽 뉴
뉴 뭐였더? 패키지죠? 근데 서비스가 결국엔 클래스죠? 인터페이스였나? 둘 다 만들었죠? 일단 인터페이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인터페이스 하시고 패키지 이름을 com.human. 뭐였더라? 서비스 하고요. 클래스 이름을 우리 i 붙이기로 했죠? i human service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아이고 이거 이전에 만든 DAO 인터페이스 복사해봐도 되나? 복사해도 되나요? 거의 똑같을 것 같은데?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거의 뭐 복사했어도 되게 똑같네. 복사합시다. 복사해서 이 작업이 서비스에서 이루어져야죠. 다를 수도 있어요. 서비스가 좀 꼭 DB 안 쓰는 서비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거의 뭐 DB 작업이 다니까 동일하죠. 항상 동일한 건 아니에요. DB 안 쓰는 거나 두 개 이상의 이 DB 로직을 사용하는 그런 로직들도 있겠죠. 이렇게 넣고요. 서비스 넣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이거 구현부가 필요하죠? 이거 구현부는 오른쪽 클릭 New 클래스인가? 클래스 서비스의 이름을 아까 뭐라 그랬죠? 이름을 인터페이스 아니 i는 안 붙여도 돼. 얘는 클래스니까 i 붙이면 안 되죠. human service implement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 추가하는 거 있어요. 여기서 찾아보세요. i human 서비스죠? 요거 선택하셔가지고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서 구현부가 나왔죠. 에러는 왜 떴대? 저장 안에서 떴구나. 됐죠? 이거 만들면 돼요. 이거 이거요? 이거 지우고 한번 다시 해볼까요? 봅시다. 자바 더 지웠고요. 인터페이스는 만들었어요? 네. 이거 새로 이제 이거 구현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패키지에서 오른쪽 클릭 New 뭐였더라? 클래스 하셔가지고 여기 Add 가가지고 검색하시면 돼요. 이 휴먼 서비스를 재정의해야 되니까 검색하셔가지고 더블 클릭 뭐야 오케이 하면 걔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름 안 썼네. 이름은 휴먼 서비스의 IMPL 대문자 I 나머지는 소문자 MPL. 요거 체킹되어 있으면 여기 추가될 수 있어요. 피니시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저장하시면 되고요. 임플리먼트 약자인 것 같고요. i나 붙은 거는 인터페이스란 소리고요. 이거 상속받아서 실제 구현부란 소리고 얘는 인터페이스란 소리고 됐죠? 이거 하나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자 이제 구현부 가셔가지고 이제 예 서비스로 쓰려니까 골뱅이 서비스 합시다. 그리고 임플리먼트 했어요. 아 임포트 했어요. 골뱅이 서비스 하셨고요. 그 다음에 DB 여기서 쓸 예정이죠. 오토와이어 합시다. 골뱅이 오토와이어드 하시고 프라이베이트 SQL 세션 SQL 세션 자꾸 필요한 거 임포트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서트 할 때 솔직히 뭐 DAO는 인서트로 하고 서비스는 글 쓰는 거니까 라이트로 하고 그럼 더 좋을 것 같아요. 난 귀찮아서 못하겠어. 됐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DB 작업 해야죠. DB 작업 하려면 저 SQL 세션에서 사용할 요 DAO 가져와야 되겠죠? 등록된 DAO를 가져와야 돼요. Human 우리 I Human DAO 했네요. I Human DAO DAO를 SQL S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SQL 세션 점 겟 매퍼 되있죠?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우리 지금은 하나만 넣지만 여러 개 있으면은 우리 필요한 게 요 자료형이죠. Human DAO 점 클래스 요 모양이죠. 어이씨 에러 나는 거 아니야? 이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어차피 다 있죠? 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부터 합시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밖으로 좀 빼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대.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빼보세요. 직접 넣기도 해보고 세팅해서 넣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실행할 때마다 메소드 실행할 때마다 예전에 갖고 있는 코드에 보니까 메소드 실행할 때마다 다시 세팅하고 있더라고요. 결론은 아 여기서 세팅 안 하면 다른 방법으로 막상 해보면 되질 않더라고요. 해야 되는가 보다. 혹시 찾으면 얘기해 주고요. 자 그래서 인서트는 뭐 하는 거야? DAO.insert 해가지고 저 DTO를 넘겨주시면 되죠. 근데 원래 여기 서비스에서 하는 작업은 여기 추가 뭐 비즈니스 로직 추가로 더 있는 작업을 여기서 DTO 가지고 한 다음에 넘겨주고 DAO 작업 하나 어떤 로직에 대해서 DAO 작업을 하나만 할 게 아니고 여러 개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개 할 수도 있어요. DB 두 개 작업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휴먼에만 하고 있는데 휴먼하고 리플 삭제할 때 리플도 삭제 글이 삭제되면 리플도 삭제되고 하면은 두 개의 테이블을 건드려야 되잖아요. 여기 두 개 다 선언 되겠죠. 그리고 이 값도 바뀔 일 있으면 여기 바꿔주겠죠. 그럼 여러 가지 비즈니스 로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DB만 작업하는 거고요. DAO.update. 됐죠? 나머지도 뭐 마찬가지죠. 이거 조심하세요. 리턴 값 넘겨줘야죠. 너를 할 게 아니고 얘가 좀 빡세네. 여기다 써줘야 되나? DAO. 얘 select all 이건가요? 얘는 DAO. 왜 안 떠? DAO.
날 에? 아 얘를 왜 안 썼어? 쓰다 말았네. 다오 점 아 셀렉트 아. 셀렉트 오른 배열로 리턴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어, 이거 이게 어레이 리스트로 리턴되고 있잖아요. 예. 이미 이게 리턴 값이 같아요. 아, 예. 어, 여기 다 처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잡다한 것들 처리하는 게 귀찮았는데 이게 다 처리돼서 오니까. 마이바티스도 쓰는데 최근에는 잡파라고 더 쉬운 것도 있어요. 쉽진 않지. 맨날 바뀌어. 자, 다 됐죠?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볼까요? 런해즈 좀 이전에 실행할 걸 그랬다. 혹시 에러가 있나 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에러 확인하세요. 어, 난 뜬다. 일단 나만 아니면 돼. 일단 자, 에러 있으신 분들은 에러 메시지 읽어보시고 찾아보시고 안 되시면 올려주시고.
자. 자, 이거 바꿉시다. 안 바꿨는데 이거 에러가 왜 안 나지? 이거 소문자로 바꿨죠? DTO로. 원래 XML이 컴파일이 안 돼요. 이게 XML 쓰는 이유가 얘를 쿼리를 코드에 박으면 어떻게 되죠? 쿼리를 코드에 박으면 이거 쿼리를 바꿀 때마다 컴파일을 새로 해야 돼요. 근데 XML을 만들면 여기서 읽었다 쓰잖아요. 컴파일할 필요가 없어요. 뭐 컴파일하는 문제가 돌고 있는 실제 서버일 경우 컴파일을 자주 하면 컴파일 한 번 할 때마다 서버를 멈췄다가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XML은 그럴 필요가 없죠. 아이고 여기 잘못 오타가 있는데 잡지를 않네. 불안하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돌아가니까 놔두시고요. 나중에 작업하다 보면 또 에러 발생하겠죠. 이따 가서 또 처리하면 되고요. To be continue. 뭐 일단 돌아가니까 놔둡시다. 자, 준비하시고 사진 찍어봅시다. 자, 사진 찍었어요. 쉬세요.
자, 사진 찍어 봅시다. 한재성 님. 자, 사진 찍었고요. 자, 이제 뭘 해야 되죠? 컨트롤러? 자, 그럼 컨트롤러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떤 거 셀렉트 먼저 해야 되겠나? 인서트 먼저 해야 되나? 인서트 먼저 합시다. 데이터가 안 들어있으니까. 그죠? 요 인서트 만들어 봅시다. 자, 컨트롤러 갑시다. 어딨지? 홈 컨트롤러 가서 요거 복사해야 되겠네요. 요 한 줄 복사해서 뭐였죠? 복사해서 주소를 뭐로 해야 되나? 인서트죠? 인서트 합시다. 얘도 인서트로 하고 뷰도 인서트.jsp 합시다. 됐죠? 그리고 얘는 지워버리고 자, 그럼 인서트 두 개 만들어야 되겠네. 하나는 입력 받는 거고 하나는 실제 저장하는 거죠. 인서트 DB 할까? 이름이 하나 인서트 DB 합시다. 뭐 뷰는 애매하니까 일단 그냥 놔두고 하고 나서 일단 뷰로 갑시다. 그러게요. 다 되면 전에 자, 왜 두 개 했냐면 하나는 사용자한테 인서트 화면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는 실제 처리하는 거죠. 주소 같아도 관계없죠? 같게 합시다. 생각해보니까 주소 같아도 관계없죠? 헷갈리니까 전송방식으로 처리하면 되죠. get로 오면 입력, post로 오면 저장.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안 짰는데 restful의 영향을 받아서 전송방식으로 결정하고요. 자, 지금 요청하면 뷰를 보여줘야죠. insert.jsp 만들어 봅시다. 뷰스에 가셔가지고 오른쪽 new jsp 파일 이렇게 만드는 거 맞나? Ctrl V insert.jsp 좀 다르네. 이렇게 만들면 안 되나 봐요. 모양이 다르잖아요. 위에 그 JSTL 그렇죠? 모양이 다르죠? 자, 요거 기존 거 위에 복사해서 새로 만든 인서트에 붙여넣기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JSP 파일 만들어가지고 헤더가 좀 다르죠? 생각해보면 얘가 뭐 홈 만든 거 홈 만들어 놨겠죠? 걔를 복사해서 씁시다. 그리고 인서트 인서트죠? 실행해가지고 요 인서트 페이지 나오나 확인하세요. 런에즈 런 서버 여기다가 인서트 잘 나오네요. 일로 왔죠? 여기다가 이제 사용자 입력을 받아야죠.
자, 폼 태그 안에 액션에 얘는 절대근으로 쓸까요? ex에 어디로 가야 되나? 엑스에 뭐였더라? 인서트였나? 인서트로 가야죠. 메소드는 계신가요? 포스트죠? 컨트롤러요? 자, 위에 get 방식을 통해서 아까 사용자 입력하는 폼 태그 작성하는 대로 가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DB 처리하는 부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insert.jsp 만들고 있어요. 컨트롤러 별 내용이 없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홈 인서트 JSP 여기서 사용자 입력 받아야죠. 이름 됐나요? type text name은 name, 이름 그냥 씁시다. 그 다음에 input type 복사해서 써야지. 이런 게 몇 개 있죠? 세 개 있고, 세 개가 아니었나? 하여간 name, age, height, 나머지 하나가 버스데이. 근데 얘는 이거 인풋 타입이 다른 거죠? 뭐였더라? 데이트 타입이었나? 뭐 이거 모르겠는데? 뭐였... 데이트 타입 맞아요? 사용자로부터 날짜를 받는 거? 짝대기 없어요? 예. 이것 돼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서브밋 버튼도 있어야죠. input type submit 얘도 있어야죠. 나머지 건 생략. 그럼 4개 입력 받는 거죠. 이거 age, 나이, key, 생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제출하면 이제 저장되겠죠. 실행해 봅시다. 내가 뭐 복붙한 거 있나? 기억이 없는데 save utf8 해봅시다. 뭐 복붙한 기억이 없는데
일단은 저장하시고 자 인서트죠? 인서트 한글 깨졌네. 아 이거 상단에 어? ETF 파일 돼 있는데? 휴먼 모르겠어요. 이거 새로 만들어 봅시다. 이거 이만큼인가? 바디 복사하고 일단 이 홈을 복사해가지고 아니 이거 아래 거 인서트 이름을 바꾸고 한글이 깨져버렸네. 근데 아까 인코딩 했었잖아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홈.sn을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인서트 만들고 이걸 복사해가지고 요 인서트에 넣어봅시다. 한글이 왜 깨졌지? 일단 해봅시다. 얘도 그런가. 또 나오네. 뭐지? 아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나? 직접 친 것 같은데? 인서트에 뭐가 없다고요? 캐릭터 셋? 이게 별 중요도가 없을 것 같은데 써도 되고 뭐 안 써도 되고 원래 써야 정상이죠? 뭐 걔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뭐지? 희한하네? 나는 내가 직접 타이핑한 걸로 제가 타이핑했죠? 이거 복붙한 것도 아닌데? 희한하네. 일단 한번 다시 돌려보고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무시하고 작업해 봅시다. 안 그래 깨질 일이 뭐가 있지? 안 깨지네? 그 페이지만 깨지네? 여기를 리스트 합시다. 아, 리스트 인서트였죠? 한글이 깨지네? 희한하네? 인서트 없는 거 한글 필터 한글 제대로 되니까 시작할 땐 여긴 나오잖아요. 희한하네. 리스트 아니 인서트지? 한글 깨지네. 자 이럴 때는 뭐 이거 평상시 그냥 쓰면 깨질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home.jsp를 하나 더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한번 기술해 봅시다. home.2에다가 쓸모없는 거 지우고 안녕
하고 희한하네. 홈 홈 태그 하나 넣고 여기 에러 인풋 타입 텍스트 서브 및 하고 밸류 그냥 저만 해볼게요. 여러분도 그래요? 한글 에러? 희한하네. 나는 몇 개죠? 아, 생각해보니까 저만 그런 거 같네? 끼죠? 또 그런, 또 깨져요? 이거, 이렇게, 이걸 쓰니까 깨지네? 왜 UTF 파일을, 이게, 봅시다, 뉴. 원래 인코딩 이걸 일일이 INI 파일에 설정돼 있어가지고 새로 만들면은 UTF 파일로 만들어질 텐데 파일 그리고 얘는 복붙해서 만든 건데 뭐야 한글 들어가면 뜨네 한글 들어가서 뜨네. 한글 들어갔더네요. 뭐 본인 안 떠요? 네? 본인 안 깨져요 한글? 이거 때문에 이거 쓰면 아 이거 써 있는데? 아 여기 잠깐만요. 여기 예전에 그냥 한글 썼던 갑자기 이러네. 아마 툴에 이게 보면은 그게 있어요. 환경 설정하는 게 있는데 프로퍼티스 여기 iOS로 돼 있네. 이거 왜 이렇게 iOS로 돼 있을까? 새로 만들 때 UTF 파일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바꿔주면 되긴 하거든요. UTF 파일 어플라이. 근데 이거 바뀔 이유가 없는데 왜 바뀌었지? 어? 에러 나네? 자 이거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일단 예? 받았는데 언제 될까? 닫았다고요? 세이브에서 UTF 8만 이게 메뉴에 추가해줬는데 여기요? 이전에 걸 한번 볼까? 옛날엔 제가 카카오톡에 올렸어요. 응 그래요? 아 아, 이거 예전에도 그래서 안 됐었죠. 그래도 이게 필요했었나? 뭐 일단 뭐 넣으면 해결된다니 아, 옛날에 그냥 작업했던 것 같은데 기억엔. 이거 있었던 것도 갖고 그러네. 지워버립시다. 이거 있으면 된다고요? 똑같네. 잠깐만 쓸모없는 거 그럼 지워버리고 원복해서 한번 해봅시다. 옛날에도 그랬나? 일단 되면 그냥 넘어갈게요. 인서트 희한하네. 옛날부터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하고. 딜리트 오케이. 클로즈 올. 왜 안 닫혀?
자, 지웁시다. 이거 지우개 딜리트. 됐죠? 밑에 URL을 지우라고요? 밑에 URL이 어디야? 뭐 이거 일단 돌려볼게요. 된다니까. 옛날에 이렇게 해결했나? 아유, 한글은 처리가 됐네. 밑에 URL은 뭐 말하는지 모르겠어. 세 번째 줄? 되니까 넘어갈게요. 열 추가해서 해결했어요.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됐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나? 자, 인서트 되는지 확인해야죠. 자, 봅시다. 인서트 타고 와가지고 사용자가 입력을 했어요. 그럼 이 데이터 가지고 포스트로 가겠죠? 그럼 포스트에서 일단 컨트롤러 포스트 가봅시다. 사용한 데이터를 받아야 되겠죠? 여기서 받아야 되겠네? 여기서 받아봅시다. 여기서 휴먼 휴먼 DTO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인포트 하시고 뭐 서비스를 실행해야 되겠네. 그냥 써서 해볼까요? 서비스 오토와이어 해주긴 해야지. 해주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써주나요? 찾아봅시다. 여기 한번 주입해 봅시다.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 한 다음에 프라이베이트 휴먼 서비스 이렇게 하면 되죠? 필요한 거 임포트 휴먼 서비스 아니었나? 아이 이름을 아이였죠? 아이 휴먼 서비스였죠? 임포트 뭐 주입되겠죠?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서비스 점 뭐 하면 돼요? 인서트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에러 왜 났지? 오, 이외 처리해야죠. 스로우즈 하지 않았나? 메소드에 아 그렇군요. 여기다가 뭐 직접 예외 처리 하셔도 되고 귀찮으니까 운영체 출한 애한테 던졌죠. 자, 그럼 여기서 입력되고 다시 입력 화면으로 가겠죠. 아직 셀렉터가 없어서 DB에서 확인해야 되겠어요. 자, 된 것 같아요.
됐죠? 자, 이거 인서트 한번 해보고 DB에서 확인해 봅시다. 런에즈 런온서버 여기다가 인서트 하고요. 여기 이름, 나이, 키, 생... 어이구 이거 이상하나? 데이트 맞아요? 잘못 썼나? 저 인풋이 이상한데? 어딨어? 어디 갔죠? 뷰죠? 뷰. 뷰 어디 갔어? 이거래요? 아니 이거래요? 데이트 타임이 로컬이래요? 이게 컨트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초도 다 초를 다루고 있는 건 없나요? 이거 보니까 10분까지만 돼 있대. 초도 초는 왜 초는 버리나? 왜 초 왜 버릴지 옛날엔 초 됐어요. 왜냐면 혹시 필요한 사람 있으면은 새로 컨트롤을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필요한 사람들은. 혹시 다른 초 처리하는 거 옛날엔 초 처리하는 거 있었는데 컨트롤이 좀 바뀌었어요. 자 실행해 가지고 한번 처리해 봅시다. 인서트 하고 여기다가 아무거나 넣어 봅시다. 오늘 제출 돌아왔네요. 에러 메시지 없으면은 없죠? 어? 주소가 없다는 소린가? 오타인가 봐요? 인서트 컨트롤러 가볼까요? 컨트롤러 이거 아까 건가 아까 건거 같죠? 전 DB 가서 확인하는 게 뭐 마땅하겠네요. DB 가서 휴먼 들어가지나요? 어 들어갔네. 됐죠? 이런 식으로 인서트 하면 돼요. 데이터 몇 개 더 넣어 봅시다. 몇 개, 두 개 넣어, 하나 더 넣어 볼까? 백해서 누르면 되네. 자, 여러 개 넣어 봤어요. 아이고. 인서트 했으면 이제 셀렉트 하면 되겠네.
자, select는 어디서 만들어야 되나? 인가? 자, 일단 뭐 셀렉트 만들어 봅시다. 셀렉트 이거 이게 가까울 것 같은데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셀렉트로 바꿔주시면 되죠. 아 위에 거를 바꾸죠. 그래야 인서트끼리 모여 있겠죠. 셀렉트 올 합시다. 셀렉트 올 다 보여주는 거 먼저 합시다. 아, 셀렉토리죠? 인서토리 아니고. 하고, 이거 뭐예요? DB에서 읽어온 걸 모델에 담아야죠? 모델을 여기 선언합시다. 위에 거 보면은 이렇게 모델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모델에, 사용자가 모든 걸 원하면 이거 사용하면 되겠네. 모듈.attribute 그리고 여기다가 뭘 넣어야 돼요? 서비스.selectAll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름을 리스트로 할까요? 이거 왜 에러 났어? 이것도 얘 에러 처리 안 해서 그런가? throws exception 됐죠? 그리고 이거 셀렉트 페이지 가야죠. 뷰 만들어야 되겠네요. 아까 인서트 복사해서 셀렉트 만듭시다. 셀렉트.jsp 내용을 셀렉트로 바꾸면 되죠. 여기 전부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짤려면 귀찮으니까 예전 거에서 좀 컨펌 해봅시다. 예전 뷰에서 좀 가져다 봅시다. 예전 리스트 가셔가지고 뭐가 있었나? 여기 위쪽에 있나? 요거 여기 있네요. for each가 필요하죠. 테이블째로 복사해야 되겠네. 테이블째로 복사해서 아 셀렉트죠? 셀렉트 여기 붙여넣읍시다. 됐죠? 셀렉트고 테이블 형태로 제목이 빼놓은가? 네임 이거 뭐야? 얘는 왜 이렇게 했지? age 이거 뭐야? 이상해. 지워버리죠. 네임 age 그 다음에 뭐였더라? 페이지 응? 키 있었어. height
아이고. 그 다음에 birthday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 반복하면 되죠. 리스트에 갖고 와서 DTO 하니까 점 네임 하면 되죠. 그리고 얘는 일단은 샵 합시다. 샵 주소 좀 이따 이거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우지 말고 그냥 샵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응? 잠깐 이걸 네임으로 합시다. 이걸 지우고 네임 클릭해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네임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AG 됐죠? 데이터 포맷 풀 이름 찍어보고 이거를 복사해서 위로 옮겨가지고 height 합시다. 크기는 뭐 줘야 되나? 뭐 지웁시다. 크기 안 줘. 자동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본인 생각한 거 하이 크게 없는 게 나을 것 같죠? 지워버릴게요. 뭐 보기 좋게 본인이 알아 넣든가.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이게 클래스 커스텀스 이 테이블 같은 거는 이거 모양 이쁘게 하고 싶으면은 웹에서 테이블 CSS를 하나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어떻게 하냐 그냥 W3스프리나 뭐 그런 데 가면은 이쁘게 만들어 놓은 것들 있잖아요. 본인이 만들던가 뭐 저런 거 하나 만들기 시작하면은 시간 하루 종일 걸려요.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막상 하고 있으면은 몇 분 안 한 것 같은데 한 시간이 지나가 있어. 어디로 가야 되나? W3 스쿨 근데 가셔가지고 일단 스타일 시트 튜토리얼 CSS 테이블 테이블 없네? 컨트롤 F 테이블 테이블 쓰고 하시면 여러 모양이 있죠? 이렇게 들어가면 요거 복사해서 쓰시면 되죠. 스타일 요거 복사하셔가지고 적절한 거 하나 해가지고 여기에 추가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다 아이다가 커스텀스를 넣으면 되죠. 테이블에 아이디에 커스텀스 이렇게 돼있죠? 그럼 이쁘게 나오겠죠. 아무거나 복사해 쓰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 쓰려면 요거 추가해야죠. 요거 어디 갔나? 안 복사해 왔네. 안 돌아갈 뻔했네. 이게 포맷 데이터 쓰려면은 헤더가 필요해요. JSTL처럼 여기 리드에서 복사해 왔나? 리스트에서 복사해 왔죠? 상단에 가면 이렇게 포맷터 있어요.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리드에 추가합시다. 아니 본인 셀렉트죠? 셀렉트.jsp에 추가하면 될 것 같아. 어딜 보여줘야 되나? 또 버프 타고 앉아있네. 이거 언제 쳐요? 이건 그냥 버프 갑시다. 이쁘게 꾸민거야? 스타일 시트 이쁘게 하고 그 다음에 포맷터 추가했고 JSTL 가지고 반복해서 찍고 있죠? 어디 올려줄까요? 에러는 없나? 뭐 잘 보고 복붙해서 쓰세요. 기다려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돌려만 볼게요. 에러 있나 없나.
insert. 아니 select 가야지. 오이 에러 났네. 404 에러인데 셀렉트가 아니었나? 컨트롤로 잠깐 가볼게요. 아 셀렉트 올이었네. 오 그래도 에러 나는데. 매퍼요? 아 404 이런데? 셀렉트 올. 이게 사선이 여기 있는 거 맞나? 어, 인서트 되니까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셀렉트 올. 어, 얘도 문제네. 404 에러가 얘 때문에 뜨기도 하네. 셀렉트 올 합시다. 되겠죠? 이제 문법 에러가 났네. 아, 그 dto.legaldate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래요? 셀렉트 올 가셔가지고 그 데이트 쪽에 어디야? 맨 밑에 t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잘못 썼네. was day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어렵죠? 어 이거 원래 어려워요. 하나하나 계속 에러 갔다 가지고. 어 그리고 잡기도 어렵고. 네. 어, 뭐 방법 없어요 이거. 여러 열 번 해야 열 번 해봐야지. 각종 에러를 다 경험해봐야 있는 거지. 그건 적절히 해요. 왜냐면은 너무 눅눅해져도 다 까먹어 어차피. 강의 끝날 때쯤엔 좀 이게 좀 오래 하면 전문가가 돼 있는데 다음 강의할 때 다 까먹어요. 거짓말을 진짜 그래요. 어 나오네요. 어 스타일 시트가 적용이 안 됐네. 아래 펌이요. 그러네. 이거 복붙 할 때 딸려오는가 봐요. 쓸데없는 태그 지워버리고. 어, 왜 스타일 시트 안, 적용이 안 됐지? 샵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클래스인데. 어, 그러네요? 어, 이거 아이디로 바꿔야 되나? 된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남은 건 내일 합시다. 한 시간 남았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확인해 보세요. 복붙해서 만든 부분들 본인들 채워 넣어 보세요.